배야지 고프지? 우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뭔 점심 방금 아침 먹었는데. 근데 배불러? 난 배부르지. 많이 먹었잖아. 저기 블랙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뭐야. 알겠어. 나도 해볼게 오늘. 그럼 이 가격에는 점심도 가능할까? 8천 원이 남았는데. 점심은 어려울 것 같은데? 챔버 우리 점심에 뭐 먹어? 우리 이제 8천 원 남아있으니까 두 끼 먹어야 돼요. 8천 원으로. 요새 라면 막 이런 것도 5천 원 가까이 하는데. 아 근데 지금 8천 원밖에 안 되는데 8천 원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할 수 있지, 아이가. 에이, 백반은 안 돼. 닭? 닭도. 안, 택도 없어요. 우리 둘이서 잔치 한번 해볼까? 생일 때, 결혼식, 환갑 때도 먹는 거라서. 진짜, 진짜야. 근데 저것도 비쌀 텐데? 아 여기지? 여기? 어? 왜? 왜? 왜요? 뭘 봤길래? 좀 이상한 음식인가 봐. 네 여기 아닌데? 아 여기지? 여기? 아 여기지? 여기? 진짜 맛있어. 가자. 오예. 어? 국수? 국수. 오우 맛있겠다. 아우 잔치국수. 근데 이거 먹으면 저녁에 뭐 먹으려고 그래? 돈이 없을 텐데. 메뉴판을 뭐 해볼까? 우와 잔치국수 3,000원에는 어때? 우와 3,000원 이렇게 싸요? 말도 안 돼. 3,000원 진짜 싸다. 우와 국수 3,000원. 아 저런 데를 어떻게 알고 있어? 진짜 잘 찾아오셨다. 편보는 저런 데 공부를 따로 하나? 너무 좋지. 좋지. 장수는 이런 거 먹을 수 있는데.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한 줄의 가격. 그러니까 김밥 한 줄의 가격이지. 너무 싼데? 사실 5천 원까지는 기대했는데. 오케이. 사장님 주문할게요. 저희는 잔치국수 두 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근데 가격 어떻게 그렇게 싸요? 원래 저렴하게 많은 분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없으니까 조만간 가격을 좀 인상할 예정입니다. 올리기 전에 잘 갔네. 나이스 타이밍. 오, 그럼 우리 타이밍이 딱 좋은데. 네, 가격을 안 올렸으니까 네. 네, 저렴하게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되게 시원하게 맛있겠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맛있겠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초등학생 팬들이에요, 설마? 챔버 짱이다. 셀럽의 삶이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챔버가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와 인기 엄청 대단한 예 인기몰이 중이에요. 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생겼어요. 그쪽이 더 잘생겼는데요? 와. 좋은 인사를 나눴네요. 잘생겼어요. 그쪽이 더 잘생겼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예, 사진 찍어도 되죠. 네. 이 동네도 사진. 오, 멋쟁이들. 오, 머리카락 되게 멋지신데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우메이마가 어디 누구랑 다니면서 이렇게 소외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셋. 아, 미지! 진짜 잘 지었다, 꼬미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나왔는데? 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예. 오, 예. 맛있겠어. 아이고. 하, 또 국물을 먹어줘야 속이 든든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야, 비주얼 살아있네. 사진 찍어야지. 찍어야죠. 이게 무빙 기술이 있구나. 거의 뭐 음악 방송처럼 돌리시네.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우리 오늘 복스럽게 먹어야 솔직히 되지? 솔직히 3,000원 진짜 그러니까 진짜 싸게요. 오케이, 일단 생으로 국물부터 드셔보시고 Thank you. 얼마나 시원한 건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 맛있어. 예. 아우, 맛있죠. 너무 맛있던데? 오, 예. 근데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아, 진짜 진실입니다. 역시 오래 동안 끓인 맛이야. 약간 깊은 맛? 어. 진해 보이네요. 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이렇게만 먹으면 좀 너무 담백한 거라서 인싸라면 이렇게 하는 거지. 꿀팁 뭐였어? 꿀팁 여기지. 후추. 그래 맞아 또. 그쵸. 저렇게 제조해서 먹어요. 자극적이면서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김치는 이렇게 풀어 먹어야지 맛있지. 이야, 쌍남자처럼 먹어야지. 특별히 추운 날씨에는 후추랑 고춧가루, 양념까지 넣으면 진짜 맛있어. 이야. 아니 원래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진짜 원래 이렇게 먹어. 아니 인싸만 그렇게 먹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내가 내 음식을 다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아니지. 야 근데 색깔 차이. 색깔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 와. 다른 음식 됐어요 지금. 오 신기하다. 두 가지 먹는 방법. 물냉 비냉 같은 느낌. 봐봐 여기 이거 하나만 찍어서. 이렇게 그렇죠, 찍어줘야죠. 자르면 안 돼 진짜. 쌍남자처럼 먹어야지. 아 면치기. 역시 프로가 왔달라. 아 배고파. 아,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죠. 또 먹고 싶어 지금. 당장 없어요. 쌍남자처럼 먹어야지. 오. 진짜 맛있게 드세요. 봐봐 여기 이거 하나만 찍어줘. 이렇게 먹어야지. 다르면 안 돼. 구매가 바빠. 진짜. 이렇게 먹어야지. 자르면 안 돼, 진짜. 자르면 안 돼. 지금 유튜브 스위치가 켜졌단 말이에요. 와. 그렇죠. 오 예. 자, 이분이 힐튼 재무팀에 있었다니. 그러니까. 털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고개로 드시네, 고개로. 근데 진심으로 맛있게 먹는 게 느껴져요, 그거 진짜. 야, 조회수 올라간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아, 저 뭐 코뚱치기. 아! 저게 눈에서 나온 건지 입에서 나온 건지 모르. 위험한데? 면치! 비비지 마, 비비지 마. 저 눈에 후추 들어간 거예요. 아빠. 안돼, 저거. 눈으로 먹어야 개맛있지. 아빠. 아, 저거 엄청 따가울텐데. 저 눈물 내야 돼, 눈물. 어떡해. 울지 마, 제발. 너무 맛있어서 울고 있어. 어때, 맛이? 눈 아플 정도로 맛있어. 눈물 나는 거 봐. 근데 다음에 잔치국수를 먹을 일이 생기면 저도 저렇게 먹어볼 것 같아요. 후추랑 네. 저기랑 고춧가루랑 김치 풀어가지고. 아니면 같이 가시든가요?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알려드릴게요. 주련 시키실지도 몰라요. 오메이마처럼. 갑자기 휴. 아 촬영 시키려고. 아. 같이. 그거 아니에요. 화장과 준비했어요.
오메이만은 찍어주느라 얼마 먹지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먹었는데 배 어때? 괜찮아? 괜찮아. 배부르긴 괜찮아? 한데 괜찮아. 오케이, 우리는 금방 저녁 먹으러 갈 테니까 좀 각오해 주십시오. 괜찮겠지? 갈 테니까 좀 각오해 주십시오. 괜찮겠지? 아니. 그럼 오늘 저 챌린지는 시간 제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시청자 여러분이 주시는 그 시간 제한도 있는데 아~ 그날에는 그냥 삼시세끼였지만 네. 저는 원래 편집도 많이 해야 되고 영업, 홍보 같은 것들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아, 찍는 거예요. 빨리. 네. 그럼 지금 당장이지. 거기까지? 그만. 오케이. 난 내 거 여기까지. 맛조가 가볼게요. 어, 진짜 다 먹었네. 국물도 국물이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란 단어는 모르겠습니다. 와, 두 끼를 먹었는데 반 남았어. 자, 우베베. 안녕하세요. 5천 원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진짜 막 먹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안 먹을 것 같아. 저녁에는 우리는 하루 중에 탄수화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좀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 먹어야 되잖아. 아, 드디어. 5천 원으로? 근데 우리 둘이서 5천 원씩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나는 5천 원으로 뭐 먹을 수 있는지 진짜 생각이 없는데. 에이, 겁이지. 여기 가볼게요. 고기 1인분에 5천 원짜리가 어딨어요? 고기는 몇 점 먹으면? 짜잔. 우리는 바로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가격 많이 올랐는데. 지금 2만 원이죠, 좀. 응. 맞아요. 2만. 18,000원, 네. 2만 원이래요. 18,000원, 2만 원이죠. 오호. 아유, 맛있겠다. 대박이다. 아, 저기는 그렇게 파나 그러면? 한 조각에 뭐 3,000원? 아, 그쵸, 그쵸. 뭐 부위별로 뭐 이렇게. 오케이. 우와. 우리가 둘 다 5천 원씩 남아 있으니까. 그치. 어, 예, 오케이. 일단 5천 원밖에 안 됐는데. 우리 이렇게 합쳐 보자면 이렇게 아 마법이다. 마법이다. 어, 아. 정말 볼거리가 많네요. 아니 근데 우리 치킨집 왔잖아. 머눈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상상도 못하네. 그래서 여기에 치킨 가격에 만 원밖에 안 된다. 어? 만 원? 예. 진짜요? 그러니까 만 원도 안 돼요. 진짜. 한 마리는 아니겠죠? 오, 진짜? 한 마리에? 와. 오, 예. Yeah. 와, 진짜 저렴하다. 대박이지? 인디언? 이거 양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적을까? 작지 않을까? 오케이. 사장님? 사장님. 주문할게요. 그런 집을 어떻게 알아요, 진짜? 다 찾아봐야 알죠. 크리스피 치킨 하나 주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거 가격은 왜 이렇게 저렴해요? 저희가요? 네. 학생분들 많이 이용하셔서 저렴한 거. 어머, 웬일이야. 고시촌이야, 고시촌. 이렇게 먹고. 아, 또 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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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동네는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여기도 녹두거리라고 해. 녹두거리. 왠지 알아? 여기는 옛날에 옛날에 여기서 녹두집이라는 데에서 학생들은 저렴하게 동동주를 먹었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고시 가게예요, 저기가. 없어지고 그래도 여기 이름은 계속 녹두거리. 만 원대 족발. 예. 녹두거리 이것 때문에 녹두거리라고 한 줄 몰랐어요. 아, 신기하지. 여기 그럼 뭐 또 가성비 좋았지? 여기 카페도 또 저렴하고 디저트 집도 많아요. 어, 디저트는 필수템이지. 어, 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야. 다음에 다시 와야지. 우리 뭐 우리끼리 2만 5천 원이라도 그럼 뭐 그렇지. 모로코에서는 치킨이라는 개념이 뭔데? 우리는 후라이 치킨 이런 걸 진짜 한국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아, 진짜 네, 저런 거 보면 신기해요. 우리는. 저는 닭튀김이 나라마다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먹어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그렇죠. 게 좀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뭐 오죽 치킨을 사랑했으면 친은임이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친은임. 맞아, 맞아. 친은임. 뭐 영혼의 단짝 같은 네, 음식인데 그렇죠. 한국이랑 비교하면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랑 응, 그런 뭐, 요리로 뭐죠? 이제 닭고기 많이 먹거든요. 타진이라고. 그럼 약간 삶은 거? 타진. 찜 같은 거, 소스랑 아, 스튜로 드시는 야채랑 그런 거 많이 먹어요. 근데 호주도 원래 KF 빼고 또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별로 없었고 아마 로스트 치킨? 아 맛있겠다. 거기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호주도 근데 알기로는 치킨, 한국 치킨은 좀 유명해졌나 봐요. 이제 호주에서 한국 핫해요. 치킨은 진짜 핫해져서 이제 한 마리에는 5만 원 정도. 진짜요? 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와. 한국 치킨 5만 원 정도. 대박이다. 뭐 치킨집 하려고 하시면 호주도 생각해 보세요, 임지영. 호주도 그렇고 미국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오. 한국식 프라이 치킨 진짜 많이 생겼어요. 역시 K 치킨이네요. 준비하겠습니다. 와, 이 양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양이 많다고요? 와, 이거 양도 한 네 조각 정도 나와요.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감사합니다. 우와, 와우, 와. 제대로 한 마리구나. 와, 진짜 맛있어요. 석박살도 퍽퍽까지 해놔요. 옆에 무랑 샐러드, 저 샐러드까지 같이 나. 샐러드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깜짝 놀랐어. 가성비 왕이지. 와, 진짜 이걸 다 만 원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그렇지. 난 항상 이거를 들고 다니는데 진짜 비싼 머스타드를 들고 다니는데 아, 소스 추가 여기 나오는 거 너무 봐. 좋잖아. 야, 역시 준비된 너튜버. 진짜 이거 두고 가? 아, 항상. 치킨 먹을 거면 그날에 아니, 항상. 그냥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지. 매운 머스타드 뭐 냉면 같은 걸 먹을 때는 그거지. 그럼 이것도 하나 더 찍어줄래? 내가 찍어줄게. 아니, 먼저 찍어줄게. 어떻게 좋아요? 일단 포크로 먹고 그다음에 일단 포크. 진짜 바삭해. 약간 찐 반응인데. 찐 반응. 정말 맛있나 보네. 옳지. 진짜 맛있어. 찍어 먹. 찍어 먹을까? 오케이. 순마탱 머스터드 가볼게요. 너무 많다고. 너무 많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그 김치전 먹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맞아. 몸에도 늘었어요, 그 사이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제 나도 먹어야지, 진짜. 이걸로 하자. 오케이, 우리의 차이. 그래, 어떻게 먹어요? 아, 선배님. 이렇게. 일단 표정이. 약간 묻혀야 돼요, 이렇게. 약간 묻혀야 맛있어 보여요. 겹바 속촉. 오! 발골, 야. 와, 깔끔하게. 어? 뭐든 일단 입에다가 다이렉트로 짜내서 드시는 거죠.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었어요. 오! 아, 진짜? Oh my gosh, oh gosh. 얌전히 보던 세라가 한마디 했어요. Oh my god. I like sauce too, but not that much. 저 어렸을 때. 쉬워. 식사만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박. 아, 진짜 맛있는데? 먹어볼래? 아니야, 괜찮아. 아니, 시큼한 건데? 아니야. 아니, 안 믿어? 아니, 내 입 병원 가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식초잖아. 케첩도 식초 들어가고, 마스터도 식초 들어가고. 근데 100% 식초잖아. 플러스 무. 플러스 무. 무향 식초지. 오, 맛있다. 이거는 어떤 맛인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떤 맛인지. 어떤 거? 그렇게 먹으면 무슨 맛일까? 어차피 찍어 먹으면 뭐가 달라? 그냥 좀 더 효율적으로 직접 내놓는 거지. 충격. 이해야. 약간 딸기 잼 맛? 딸기 잼 맛. 오메면 진짜 와하게 잘 먹어. 안 매워요 이거. 달콤하지. 응. 그래서 맵찔이들은 여기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완벽했죠. 오늘은 진짜 이제, 아침부터. 이제 크리에이터 될 거야?
어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절대 안 하겠는데. 생각하면 안 될 거다. 하면 안 될 거다. 뭐 도움이 필요해. 그래도 좀 긍정적이네. 진부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저도 하고 싶다고. 사람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DM이나 뭐 영상으로 이렇게 대답하면서 진부의 덕분에 저는 많이 우울했는데 덕분에. 희망이 생겼다, 힘이 저 되었다. 저 꺼미지란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서 진짜 앞에 뭘 갖다 붙이든지 막 희망이 생기는 말이니까. 처음으로 태어나서 진짜로 한국에서 내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느꼈어. 정, 의리, 그리고 그냥 좋은 사람. 오늘도 팬들이 많이 많았잖아요. 깜짝 놀랐어. 진짜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무슨 가치를 되돌릴 수 있는지 항상 갚고 싶은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빠. 까미지. 다음번에 뭘로 할까요? 까미지. 오케이, 그. 잘했어.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